It glows, the agate here. That is an amazing one. Gosh, this, my flashlight's not that great, but that's a really, dang. That blue is the biggest blue I've ever found. Gosh, that's a big. For instance, that, you see, you hold it. Well, that's not doing that either. My flashlight's going dead. But, you know, they glow in the light. This is a bone. That's a fossil, a bone. Bone? Is bone. It bone? That's bone, yeah. What bone? Fish, I guess, or something, but you see the grain in it? That's that's a bone. Just look at the colors in them. Like, when they're polished, they look really neat. Thank you. Thank you very much. Have a nice day.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? Tumble them and cut them, make jewelry. Uh-huh. Fresh light를 비춰갖고 반짝거리는 돌들을 주워서 주얼리, 그 액세서리, 보석을 만든다고 합니다. 제 눈에는 다 똑같은 돌인데 그냥. 와, 역시 사람마다 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? 빛나는 보석돌. 오레건주 해변이고요.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전 스테이트 오레건 주립공원은 다 폐쇄가 됐어요. 못 들어오고 해안가 도로변에 조그만 파킹, 이렇게 뷰포인트, 뷰 감상하는 조그만 주차장들은 조금씩 이렇게 열어놓은 곳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아침 거기서 해먹고요. 예, 그리고 내려왔습니다. 차는 저 위에 있습니다. 와, 여기 완전 화산 안반지대 같아요. 공룡 발자국 아니에요 이거? 무슨 무늬가 이렇게 생겼죠? 조개네, 조개. 조개가 다 이 속에 박혀있네요. 와, 어떻게 이렇게 조개가 박혀있죠, 다? 희한하네. 이거 무슨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굳어진 것 같아요. 큰 조개들. 네? 와, 여기 전체가 다 이러네요. 조개가 박혀 있습니다. 아, 와, 이거 봐. 오, 이건 더 멋있네. 득템한 것 같아요. 득템했네. 오늘 아침에 하나 득템했어요. 여기 또 많네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이거 다 챙겨가면은 내 벤이 무거워갖고 기름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이거는 놓고요. 요거 하나만. 예, 모양이 아주 잘 나온 요거 하나만 일단은 챙기고요. 바이슨, 너 뭐 발견했어? 어? 큰 거 발견했어? 100만원짜리 수석 여기다 놔두고 갈게요. 좌표 찍어 드릴 테니까. 아니요. 바닥이 아주 평평하고, 아, 멋있다, 이거. 아, 내가 하우스 집에만 살아도 이거 갖고 가겠는데, 장식하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멋있네.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, 크기도 다 달라서 되게 멋있어요. 저는 요거하고 요거만 챙기려합니다. 예. 바이슨, 일로 와!
아, 여기 또 있네. 무슨 금캐는 심정이에요. 에? 금바따 같아요. 금바따. 이런 걸 처음 봐서 제가, 와, 보석 발견했네요. 보석. 여기 가만 보면은 현지 사람들이 돌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, 전에 이런 걸 보석이라고 그랬거든요. 호박인가? 이것도 챙겨야 되겠습니다. 아유, 끝이 없네. 끝이 없어. 쟤도 뭘 찾느라고 아주 바빠요. 아빠만큼 아주 바쁩니다. 오, 여기는 아주 선녀탕에 있네요. 그냥 얘들 욕조네. 욕조. 응? 욕조가 있어요. 딱 들어가서 목욕하면 아주 좋겠다. 어, 그 마이산 갔을 때, 마이산 그 첨탑 있는데, 그 높은 산 쪽에도 이렇게 조개들이, 예? 그 바위에 많이 박혀 있던 게 지금 생각나네요. 이건 가리비 조개 같아요. 되게 큰데요? 달팽이가 요만하고, 어, 크죠? 아, 더워요, 이제. 화석. 희한한 화석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보냈습니다. 차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아, 더워요. 저 바닷속으로 들어갈까요? 싹 벗고. 이거 가져가려고 주워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차에다 놔두면 쓰레기만 될 것 같아요. 나중에 쓰레기 봉투로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냥 여기다가 버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바닷속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.
어.